요즘에 환율도 막 오르고 그런 뉴스도 많던데 그러면은 물가에도 영향이 많이 미칠까요? 고환율 고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실생활에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 되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환율 관련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환율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제 신호, 환율. 이건 적색 등입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와서만요, 7%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달 초 1,350원 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일 연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16일에는요, 장중 1,4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1,400원을 넘었던 때가 실제 이제는 IMF 외환위기 때, 2008년도 네. 금융위기 때, 2022년도 고금리 충격 이후에 네 번째인데 환율이 오른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 사실 둔화되는 게 조금 더디게 둔화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약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 달러 지속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공격적인 어떤 언행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러 분야가 타격이 많겠지만 일단 그 국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가가요.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15% 이상 급등을 했어요. 네,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다, 뭐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했다, 뭐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나라는요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비중의 72%예요. 중동 사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올해 초 1,500원대 후반을 기록하던 기름값이요. 2월 달에는요, 1,600원대 육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1,700원대까지 지금 가격,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는다? 유가가요, 지금 한 $90 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 우려스럽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서 6월 말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말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환율과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 우리 생활에도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이렇게 환율 유가 오르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수입 물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이 물가가 코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렵게 되는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물가 비싼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환율과 유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름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의류, 전자, 건설 지금 다 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제품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다양한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오르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개인 소비만 그런가요? 공공요금도 오르게 돼요. 이런 공공요금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나 난방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한전의 원가 상승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정부가 자제하고 있는 공공요금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기준금리도 문제입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환율, 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아시겠지만 대출, 예금금리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낮아진다? 이게 늦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서민의 가계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긴축이 오래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 있죠. 중동의 리스크 있죠. 변동성 커지죠. 그럼 삼고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현상이 단기간에는 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